1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사갖고 왔어요.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다이소가 없는 곳 빼고는 다 있는. 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분위기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저녁 식사를 할까 합니다. 이 봉봉 떡볶이에서 이 로제 떡볶이하고 이 수제 어묵탕 이 밀키트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이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위로 어묵을 자르는데 아주 그냥 탱탱한 게 아주 그냥 쫀득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막걸리를 자, 이 양촌이 되게 유명한 이 지역에서 유명한 막걸리예요. 3대째 내려오는 막걸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이쪽 한번 놀러 왔을 때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사왔어요. 맛은 되게 특별한데 조리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다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서 차박 왔을 때 간편하게 먹기 요리해서 먹기 참 좋은 로제 떡볶이하고 막걸리의 조화가 아주 좋아요. 건배. 준 다음에 이 로제 떡볶이 소스에다가 지금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오. 한 해가 너무 빨리 가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왠지 기분 좋았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캐롤송을 들을 수도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축제였죠. 그죠? 옛날에 그런... 닫아야겠다. 물 걸레가 많아. 어우 씨. 이 막걸리가 맛있다고 너무 헐쩍헐쩍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어우. 이란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해. 약간 취하는데. 더욱 불편하게. 아, 진짜 웃습니다. 아, 재밌다. 오늘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됩니다. 오셨습니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피곤하다.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민망하고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니까 또 이런 기분도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오랜만에 찾은 금산 탑종호 출렁다리는 많은 캠퍼분들이 캠핑을 즐기시는 캠핑의 성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 하룻밤을 냈습니다. 이곳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이기도 하고요.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내는 탑종호는 물이 맑기로 유명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또 영상으로 많은 것을 담아갑니다. 멋진 풍경의 기쁨을 느끼며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